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 작가인 공지영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겠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공지영.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켜야 한다며 그야말로 미친 듯이 조국 편에서 조국 수호의 최선봉에 섰던 공지영. 자, 이런 공지영에 대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 작가 공지영답다라며 거의 조국 지키기에 미쳐 날뛰었던 자가 바로 공지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탈출은 진흥순. 공지영이가 제대로 머리가 깨진 걸까요? 한동훈 장관을, 전 장관을 칭찬하며 돌아온 공지영이가 조국에게 속았다라며 진중권 교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에 공지영의 충격적인 과거가 소환돼 공지영 난리가 났으며 그 소식은 지금 각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돌아온 공지영, 조국에게 속았다. 진중권의 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국 지킴이를 자처했던 공지영 작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라며 과거 입장을 공식 번복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공지영의 작심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3일 공지영 작가는 3년 만에 신간을 출간하며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작심하고 때렸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라며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검찰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당시 SNS에서 그는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털어 입증된 비리가 나왔다면 검찰 개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SNS 설전을 벌인 진중권 교수에게도 공식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교수에게 미안해 죽겠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와 진중권 교수가 틀어진 것은 2019년 9월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할 때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비위 논란 국면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서야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의당 탈당계를 제출한 데 대해 공 작가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교수가 서울대 강연을 통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듯 하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교수를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당시 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이 사람이 선생인가? 라며 조국 부부의 심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불만을 품고 공지영이는 진중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라며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인신 공격성 비난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울러 공지영 작가는 과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며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는 진보가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공지영 작가는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 80년대식 구호를 외치는 이데올로기적 동지들과 결별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공지영이가 이례적으로, 물론 이준석 키즈라고 좀 칭찬도 했지만 공지영이가 이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거론을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이 인터뷰를 통해 뭐라고 강조했느냐. 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교수를 향해 평소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 친구들이 좀 보살펴 드렸으면 한다 라고 했고, 진 교수는 공 작가가 허언증이 심해졌다. 유튜브 그만 보시고 트위터 하시라고 당시에 맞받았었습니다. 자, 공지영 작가는 현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요즘은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편을 들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자, 하태경 위원이 돌아온 이 공지영 작가에게 공 작가는 조국 사태 당시 진중권 교수를 비판해 저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발간한 책에서 진중권 교수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조국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며 돌아온 공지영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하태경이가.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공지영 작가가 이례적으로 요즘은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라고 칭찬한 것은 공지영 작가도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지영 작가의 이 충격적인 과거가 일간 베스트나 뭐 DC 인사이드 웬만한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빠르게 퍼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공지영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2020년 12월 3일 오후 6시 22분에 공지영이는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일전에 한 의사분을 만났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산삼이 그리 많이 나더니 명박 시절에는 산삼도 안 나서 긴급한 병자에게 투입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신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왜일까? 근데 그 밑에 어떤 벼락이라는 네티즌이 공지영의 새 남편들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공지영을 떠나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는 왜일까? 라고 공지영을 비틀었죠.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날렸던 이 2020년도에 날렸던 트윗도 페이스북 글도 지금 또 소환이 됐습니다. 이 소환된 글은 바로 뭐다? 공지영 전 남편과 음란 사진 협박 대 김부선 협박 아닌 요청. 소설가 공지영이 전 남편과 배우 김부선 사이에 음란 사진을 언급하며 1년째 협박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녹음 유출 논란 이후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얽히지 않으려 피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답한다고 밝히며 김부선 씨의 협박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란 사진을 공개하시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것도 좀 캡처가 돼서 각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자, 당시 2020년 8월 13일 이 공지영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얽히지 않으려 피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답한다. 세 번째 이혼을 한 지 16년이 지났다. 서류는 몇 년 후 정리했지만 공중받고 완전 별고 정리한 게 2004년 2월. 그 공중서류에는 서로의 연인이 생겨도 상관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다. 내 전 남편인 그가 어떤 여배우와 썸씽이 있었고 최근 알았다.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고 갔나 보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나는 당연하게 전혀 모른다. 그녀가 내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음란 사진을 공개한다고 내게 협박을 해왔던 것이 거의 1년 전 일이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우리 아이가 타격을 입을 테니 그걸 막으려면 자기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녹음 유출에 대해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되었지만 자기와 딸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이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100만 번도 더 했지만 그녀는 당시 공개로 발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겠다고 빌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대답을 했고 달랬다. 그러나 새벽마다 보내는 문자를 견디다 못해 그녀를 차단했다. 이제 답한다. 그 점을 공개로 사과한다라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지영 작가가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했다라는 이 소식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